옛날에 악역은 그냥 악역이었거든요. 그냥 나쁜 사람. 근데 요즘은 악역이 나와도 다 사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악역이 될 수밖에 없고 왜 나쁜 짓을 밖에 할 수 없고 이 사람은 꼭 죽여야 할 수밖에 없는. 악역 배우들이 말합니다. 악역에게는 사연이 있다. 내가 죽었어. 각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행도 서슴지 않지만 저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로 공감을 끌어내는 악역들. 악만 있는 악은 없지. 선이 있다가 본인에게 악을 이제 하는 그거지. 구성애가 부각되니까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 그래서 쟤도 사람이구나. 어쨌든 살인마지만 그래도 저 인물이 나중에 뭔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 아내를 죽였어. 이 세상에 내 얘기를 아는 사람이 하나쯤 있을 것 같아서. 악역에게는 특유의 표정 연기가 있다. 매서운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 섬뜩한 표정 연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세상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지? 저 이런 세상은 없어져야 된다는 어떤 시각으로 보라 본다면 모든 사람, 모든 뭐 어떤 것들이 다 미워 보입니다. 그 내 눈을 바꾸게 만들죠. 착한 인물로 살아간다였을 때는 진정성 있게 진짜 기분 좋게 웃어주고 그랬을 때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우습기가 싹 거쳤을 때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대사 지문에 보면 저 음식을 받고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를 애매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다라는 그런. 동아. 네. 바로 이 장면. 극중 민중국의 오묘한 표정이 압권이었는데요. 마성의 매력을 보여주는 악역 배우들입니다. 악역을 잘하든 뭐 선한 역을 착한 역을 잘하든 어떤 얘기든 시시한 역은 없거든요. 시시한 배우가 있을 뿐이지. 나의 인생을 가지고 강렬하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기억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악역은 있지만 악의는 없다. 혼신의 연기로 열정을 불태우는 악역 배우들. 최고의 악랄한 연기, 독한 연기를 보여주는 게 또 배우로서의 또 의무이자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앞으로도 수많은 좋은 악역을 하고 싶어요. 정웅이는 민중국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 멋진 민중국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죠? 민중국 씨가 잡으러 온다네요. 예. 민중국 씨, 저 너목들 열심히 보겠습니다. 본방사수 하셔야겠어요. 예, 네. 근데 신기한 게 악역이 네. 굉장히 좀 친근한 것 같아요. 정웅인 씨 보면은 좀 유쾌해지는 맞아요. 기분이. 아무래도 예. 요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좀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이해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살거든요. 저 죄송한데 좀 더위 먹으신 거 아닙니까? 어딜 봐서 더 해먹은 얼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걸로 하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슬 씨가 시원해지는 뉴스 전해드릴 겁니다. 네 레드카페에서 또 한 번 대형 사고가 있었죠. 이 사진은 무명 배우를 단숨에 검색어 1위로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은 이번 일을 어떻게 바라볼지 한밤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지난 18일에 개막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많은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빛내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화제가 된 건 바로 이 사람, 신인 배우 여민정 씨입니다. 이날 과감한 노출 드레스를 선보인 여민정 씨. 레드카펫을 걷다가 아찔한 노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 즉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낯선 여배우는 단숨에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봤어요. 각각 개성 표출하는 거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노출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야 하나. 가족들이랑 같이 TV 보고 있으면 더 민망하고. 너무 과도하게 그런 노출 퍼포먼스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올 정도로 매체들이 이제 재조명을 하는 거는 이제 오인회 때부터. 레드카펫의 파격 노출 경쟁에 불을 붙인 배우는 2011년 부산국제영화제 오인회 씨 그리고 1년 뒤 부산의 화제 인물은 디테일을 완전히 노출한 배소은 씨였습니다. 지난해 한화경 씨도 파격적인 드레스를 선보였고요. 이번에는 여민정 씨가 과감한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이 여배우들의 공통점은 바로 신인 배우. 그들은 왜 파격 노출을 선택했을까요? 신인 배우로서 꿈이잖아요. 돋보이려고 이렇게 멋있게 입었고. 첫 레드카펫이고 첫 상영이지만 그래서 일단 최대한 기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하나 화제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여배우를 아무 이슈 없이 이렇게 조명하진 않거든요. 무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노출 수위에 따라서 기사를 조금 더 싸주거나 그런 경향이 있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의 이슈가 드레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건데요. 그냥 파격적인 노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한혜경 씨 가서는 파격적인 노출에 사고가 더해진 거죠. 아, 이건 사고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